안녕하세요. 광주 위TV입니다. 오늘은 난임 환자들에게 익숙한 검사 중 하나인 난소 나이검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병원의 내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난소 나이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실제 나이보다 몇 살씩 많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 나이검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좋아지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와 관련한 글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이해가 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에게는 고환에 해당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라는 생식세포를 배출하는 기관이 있는데 남자와 달리 여성은 미리 미성숙 상태로 만들어진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남자와 여자에서 서로 대비되는 개념을 뭐 써놓은 건데요. 물론 뭐 정액이 난포랑 같은 것은 아니지만 난포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정액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자를 담고 있는 물주머니를 난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난포 중 생리가 시작하면 초음파에서 각 주기마다 새로 보이는 초기 난포인 동난포라는 데서 AM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초음파 사진이 바로 동난포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AMH 수치가 굉장히 같이 높게 상승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를 시작했을 때 초음파를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2에서 8mm 정도 크기의 동난포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바로 이 동난포 중 하나가 점점점 커져서 배란이 되고 나머지 동난포들은 배란 후에 퇴축돼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중 2에서 6mm 정도 크기의 작은 동남포에 있는 과림막 세포라는 곳에서 AMH 한 60% 정도가 분비되고 이보다 큰 동남포들에서는 분비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결국 동남포가 많을수록 AMH 수치는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소 나이 검사란 결국 전 동남포와 동남포에서 분비되는 항뮬러 간 호르몬의 수치를 검사해서 난소 기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난소의 예비력을 평가하는 거죠.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난소의 예비력이란 난자에 있는 건강한 미성숙 난자의 총수, 난자수는 여성의 수태력이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나 난소의 손상으로도 난소 예비력은 떨어진다. 난소 예비력을 낮추는 인자로는 흡연, 특정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 난소나 골반의 수술, 어떤 질병이나 유전적 상태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면 난자 개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들고 분만율도 아주 비슷한 곡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난자가 줄어들면 예비력이 감소하면 AMH 수치가 감소하면 임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MH 혈액 검사를 해서 난자에 있는 건강한 미성숙 난자의 총수를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총수가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임신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25세에 AMH 수치가 5.4 정도 되었다가 30세에서는 3.5, 35세에서는 2.3, 40세에서는 1.3 정도로 평균치가 점차 감소하고 43세가 넘어가면 0.7 정도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통상 1.0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감소하면 난소 예비력이 많이 감소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의 예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도 중인 분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 나이 검사상 너무 수치가 높게 나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조기 폐경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DHEA 등의 난소 기능 개선제 복용 후에 얼마나 난소의 기능이 좋아졌는지를 평가할 때 AMH가 매우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AMH가 좋지 않을 때 치료를 하면 어느 경우는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수치로 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전에 AMH 검사를 해놓고 치료 후와 비교해서 얼마나 난소 기능이 저하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의학적인 이야기니까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까지 말하나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면 젊은 왼쪽 여성의 경우는 황금 동전의 비율이 매우 높고 동전 개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동전 하나를 고를 때 황금 동전을 고르기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나이가 이제 비교적 든 여성의 경우는 황금 동전의 비율이 매우 낮고 동전 개수도 적습니다. 여기서 황금 동전은 정상적이고 착상이 가능한 건강한 난자를 말합니다. 여성은 나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외 수정 시술 과정을 진행하면서 주사제를 통해 과별한 유도를 해도 체친 환자의 개수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비아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정 개수도 줄어들고 황금 동정도 이젠 거의 바닥난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AMH가 0.5라고 해도 황금 동전, 즉 배아의 질이 좋을 가능성이 AMH가 0.5로 똑같은 40대 여성보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또래보다 개수는 적어도 퀄리티, 즉 질적인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험관학의 시술 등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상황이면 젊은 분들이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AMH라는 호르몬 검사는 난소의 질적인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적인 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난소 나이 검사의 판독은 수치와 함께 나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난소 나이 검사 결과지를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서요.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고 상황에 따른 의료적 치료 플랜도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